경기도 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의 경기도정을 이어받아 안민석이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그대로 승계하겠습니다. 특히 취임 즉시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 5 공약으로 이재명을 더 키우겠습니다. 첫째, 텐텐원 전략으로 경기도를 10배 더 키우겠습니다. 10개의 광역 상생 생활권을 구축해서 10개의 행복 기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의 철도, 경기도를 잇는 원철도로 경기도 10개 상생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의 생태 관광지대, 혁신 성장지대, 미래 산업지대, 평화 경제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경기 문화 예술 체육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을 위한 520 벤처 창업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 5 프로젝트로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이 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 안민석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수진 장군님의 결기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제 안민석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강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생각나는 후보, 민주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에 이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